소녀시대는 공전의 히트곡 G를 발표하면서 국민 걸그룹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홉 명의 멤버 모두 고르게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소녀시대 축하합니다. 자, 2005년 소녀시대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좋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우선 저희 소녀시대 가족 여러분, 부모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수만 선생님, 김영민 사장님, 한세무 이사님, 정창환 이사님,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매니저 오빠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SM타운 가족 여러분들이랑요. 지 노래를 많이 사랑해주셨다 우리 소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멤버는 너무 많은데 트로피가 하나예요.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되죠? 한 글자씩 같이 한 글자씩 나눠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소녀시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009 멜론 뮤직 어워드 스마트 라디오 시상자는 멜론 이형자를 대표하는 열성 음악 팬 유수연, 여성남 신년 기자 홍석천. 안녕하세요, 홍석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학교 2학년 유수연입니다. 와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유수연 양은 우리 멜론 이형자 대표로 오늘 시상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와, 아까 여기서 막 너무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요. 누구 팬이에요, 가수? 슈퍼주니어. 나는 2PM 팬인데. 자, 유수연 양은 평소에 어떤 식으로 멜론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멜론에 접속해서 음악을 네. 스트리밍하고요. 또 마음에 드는 음악은 다운로드하고요. 네. 또 벨소리도 설정을 해놓습니다. 네. 어이구,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하나요? 하루 종일 멜론만 틀어놓고 있는 거야? 부모님께 용서를 제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론에 라디오가 있다면서요? 네, 유저들이 직접 참여하고 선곡하여 방송을 만드는 스마트 라디오가 있습니다. 아, 스마트 라디오, 이 똑똑한 라디오인데 스마트 라디오를 통해서 선곡되는 곡을 보면 어떤 곡이 인기 있는지 모두 다 아실 수 있을 텐데 2009년 멜론의 스마트 라디오를 통해서 가장 사랑받았던 곡은 어떤 곡일까요, 여러분? 누구요? 누구? 자, 그 후보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죠. 후보작 보여주세요. 2009 스마트 라디오 Expression, 머리
2009 스마트 라디오상 수상자 발표하겠습니다. 멜론 뮤직 어워드 2009 스마트 라디오 수상자는 소녀시대! 스마트 라디오상을 수상한 소녀시대는 오늘 첫 2관왕의 주인공입니다. 100% 팬 투표로 이루어진 상으로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소녀시대 수상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드릴 수 있는 좋은 음악을 하는 소녀시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